짜라! 안녕하십니까. 짱캠핑의 짬빈입니다. 짬빼기! 네, 요즘 가장 핫한 그런 캠핑 브랜드 투루버에서 드디어 경량 체어가 나왔습니다. 투루버는 여기 보이다시피 이런 사하라 프로 그리고 IGT 이렇게 빅히트작을 냈는데 이번에는 경량 체어를 냈대요. 그래서 오늘 특별 게스트가 있습니다. 16년 동안 의자에서만 살아오신 데스크님 모시겠습니다. 오십시오. 데스크님이 뭐야. 네. 짜잔. 데스크입니다. 자, 요 의자인데요. 10초 안에 체결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10초요? 과연, 네. 과연 이 의자를 10초 안에 체결을 할 수 있는지 저희가 오늘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의자가 어떤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달인이 오늘 이걸 까자마자 몇 초 만에 조립을 하는지 몇 초 만에 체결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뭐 이거 아무것도 안 가고 왔어요. 그냥 이대로 가져와서 오늘 한번 처음 그냥 초견으로 딱 처음 보자마자 그냥 어떻게 체결을 하고 몇 초 만에 체결을 할지 그거를 보려고 가져왔고요. 이 투루버 경량 체어는 두 가지 색상이 있어요. 카키색과 샌드색상. 저희는 항상 좀 샌드색을 좋아해가지고 오늘도 샌드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카키색이랑 샌드색 두 가지의 좀 차이점이 있어요. 그 샌드색상은 의자 앉는 부분에 메쉬 부분이 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카키는 메쉬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고려를 하셔가지고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딱 깔게요. 됐다. 늦다 늦어. 역시 달인이구만. 아니 뭐 한번 까보시니까 느낌 어떠신가요? 뭔가 되게 튼튼한 묵직함이 있습니다. 묵직함이 있어요? 무게는 몇 킬로인지 알려주실래요? 한 1.5? 2킬로? 자, 뭐 일단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쌓여 있어요. 가방이 이렇게 있고, 가방이 이렇게 있고, 의자가 이렇게 있는데 의자 프레임과 의자를 앉는 그 부분과 일체형이에요. 일체형이라 가지고 붙어 있는 겁니다. 저희가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초 안에 할 수 있다는 거고 오늘 달인이 과연 지금부터 몇 초 안에 할 수 있는지 한번 준비해 보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제가 달인인 거죠? 달인이시죠. 의자의 달인 데스크님. 몇 초 안에 해야 되나? 진짜 10초? 10초입니다. 한 번만 살펴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뭐 살펴보십시오. 시작! 2 3 4 6, 7, 8, 9. 도와주세요. 실패! 야, 안 되네. 아~ 네. 어, 됐네요. 됐다. 어, 됐네. 아니, 이거 안 됐다. 끝까지 올려야 돼, 끝까지. 딱각 소리가 무조건 나게 올려야 됩니다. 어. 이거 제가 한번 앉아볼게요, 이거는. 네. 제가 한번 앉아보고. 나 괜히 넘어지는 거 아니야? 맞아. 오케이. 내가 이제 앉아보고. 잘못했잖아. 뭐한 거 없어, 내가. 불안한데. 다시. 도전은 안 했는데 시작했잖아요. 도전. 알았어. 그러면 도전하십니까? 여기 공간이 생각보다 많이 필요하네. 이거를 딱그 소리가 안 나게 하잖아, 그거. 이게 어떻게 소리 나는데? 아, 이거를 이거 들어가 이렇게 해야지. 몰랐지. 끝이 너무 늦었어. 한 30초 된 것 같습니다. 예. 10초 너무 했다. 할 수 있겠다. 근데 10초. 이게 익숙하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거 넣는 건지 몰랐어요. 이게 접을 때는 이렇게 당겨가지고 이렇게 접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당기면은 이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힌지 같은 게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접고. 다리는 일단 이렇게 접고. 되게 좋다, 이거. 이렇게 접고. 여기는 3단으로 이렇게 펼쳐지는데 여기 이렇게 눌러가지고. 자, 이렇게 하고 또 여기 끌려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돼 있네. 이렇게 이게 되게 좋다. 설치할 때보다 해체할 때 더 마음에 드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한 번도 아직 설치는 안 해봤고 해체만 한번 해봤고 라미님 두 번 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냥 대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습니까? 잠시만요. 먼저 시작하시면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아니야. 저 먼저요? 그럴 순 없죠. 먼저요? 같이 해야죠. 저 먼저요? 아니, 같이. 네가 시작하세요. 시작! 성공! 야, 여러분, 지금까지 16년 동안 의자에서 살던 라미님을 보셨습니다. 데스크님을 확인하셨습니다.
이게 아무리 의자 위에서 16년을 살아도 캠핑을 조금 더 많이 한 사람이 이길 수가 없네. 나는 세팅 돼 있는 데만 앉아봤지. 이렇게 내가 세팅한 적 없지. 아니, 자, 어땠어? 지금 이게 하면은. 아, 이제 진짜 원터치로 하니까 너무 편하긴 한데, 조금만 요령만 붙으면, 거뜬할 것 같습니다. 10초. 10초 진짜. 제가 10초도 안 걸린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지금 해보니까 10초도 안 걸린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설치하는 방법 한번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거 진짜 뒤로 넘어간다. 여기 또 16년 보냈습니다. 일단 가방에 설치하게 이렇게 끈이 달려있네요. 이런 거 이제 피크닉 갈 때 이렇게 가방 메고 다닐 때는 좋을 것 같습니다. 설치가 간편하니까 거의 원터치 그렇게 하는 형식으로 놀이공원 같은 데 갈 때도 막 의자 이렇게 가져가잖아. 그럴 때 그냥 촥 폈다가 탁탁탁 이렇게 하기가 되게 좋네요. 반들은 놀이공원에서 등을 못 기대는데 우리는 이제 등기. 야, 이거 가져가면 되겠네. 이렇게 놀이공원 같은 데 갈 때 이런 거 하나 이거 딱 주면 되겠다. 가방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다가 넣어가지고 자, 의자에 이렇게 들어간 상태예요. 의자가 들어가고 나서 위에가 이만큼이 남아요. 네. 근데 여기 남은 거는 제가 봤을 때 아직까지 볼핏은 안 남았거든요. 이제 파쇄석이나 모래 같은 데 들어가면은 이 의자가 파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볼핏 같은 거 이런 거를 끼게 되는데 볼핏을 좀 집어넣을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가방 안에. 그래서 가방은 좀 넉넉하게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줄, 피크닉 같은 거 갈 때 메고 다니면 된다. 사실 뭐 캠퍼한테는 사실 필요는 없는데 요거는 이제 피크닉으로 사용할 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꺼내주시면 말씀드렸다시피 프레임이랑 의자 이 면이랑 일체형이에요. 자, 일체형이라서 지금 여기 보이는 프레임 있잖아요. 어차피 프레임 다 열어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요 다리 같은 거를 요렇게 열어줍니다. 여기에 이제 요런 힌지 같은 게 딱 나오는데 요게 여기에 걸리면서 딸깍 이렇게 열리면서 딸깍, 그리고 딸깍, 딸깍. 이게 딸깍 소리가 나줘야 돼요. 그래야 이게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딸깍, 딸깍. 그냥 보이는 거는 일단 다 딸깍, 딸깍 해주시면 돼요.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에서 등받이를 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등받이를 올리는데 여기 프레임 있잖아요. 요거 그냥 발로 밟고 이렇게 당겨주면 돼요. 네. 이렇게 당겨주는데 당겨줄 때도 여기 이렇게 딸깍 소리 나면서 지금 여기 하얀색 요 부분들이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이렇게 딸깍딸깍 소리가 나면서 끝에 고정이 돼줘야 이게 완전한 체결입니다. 제대로 안 하면은 이렇게 이게 지금 안 된 거거든요. 요거 지금 안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를 좀 더 당겨줘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딸깍 나오게 하얀색. 그래야 체결이 되고 넘어지거나 위험하지 않습니다. 진짜 예쁘다. 같이 있으니까 더 예쁘네. 의자 이러거나 이렇게 세트를 하니까 진짜 예쁘다. 별 5개 중에 몇 개 정도 주겠어요? 전 5개요. 5개요? 너무 편해. 너무 편해. 솔직히 다른 의자들 경량 치어들 또 좋긴 하지만 아이들한테 설치하라 해놓고 결국은 제가 가서 아니면 짬비님 가서 도와줘야 되잖아요. 맞아요, 이거는 맞아요. 아이들이 충분히 혼자 시켜도 되겠는데? 이거는 아이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게 그냥 땡겨주기만 하고 딸깍 소리 나게 땡겨라 라고만 얘기를 해주면 딸깍딸깍딸깍 6개, 8개 다리 펴주고 그리고 발로 해가지고 쭈쭈쭈둑 이렇게만 펴주면 돼요. 해체할 때는 물론 조금 힘이 들어가가지고 어른들이 좀 도와주면 되는데 설치할 때는 좀 애들이 쉽게 설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좀 있는 그런 의자인 것 같습니다. 그냥 쉬워요. 다른 의자는 다 이렇게 눌러야 돼 싶은데 얘는 자동으로 딱딱 펴져가지고 좋아요. 다른 의자 요거를 껴주는 게 힘들지 여기를. 네. 근데 이제 요거는 그냥 펴주기만 하니까 좋다. 5살부터 그냥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살부터? 네. 5살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만큼 쉽다는 얘기지? 특히나 그리고 또 우리 라미님은 잘 하는 프로 캠퍼이기 때문에 이거 아니라도 다른 의자도 잘 설치하는데 잘 못하시는 그런 분들 계시잖아. 그런 분들한테는 이런 의자 하나 설치해라 이렇게 하시면은 세팅 시간이 훨씬 더 줄어드는 거죠. 뭐라도 했다 그러면 이제 처음 오신 분들 내가 의자 세팅했어. 그렇지 그렇지. 그런 거 하나 필요하거든. 자존감도 좀 높아가면서. 기대가 딱 기대. 이 착자감도 괜찮다는 거지. 이게 됐네. 넘어간다. 안 넘어가? 안 넘어가. 이거 일부러 막 하는 거 아니면 안 넘어가네. 야, 앞으로도 되게 안 와. 그게 좋네. 앞으로도 되게 안 오네. 이게 쏟아지지가 않네. 되게 안정적이네. 되게 안정적이다. 와, 이거 되게 안정적이네, 생각보다. 와. 경량 체어지만 릴렉스 체어 같이 딱 기대해 줄 수 있는. 좋네.
지금 제가 앉아봤을 때 저랑 라미님은 항상 의자가 조금 감싸주는 의자를 좋아하거든요. 좀 이런 걸 싫어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사실 의자는 앉아보고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가맹점이라든지 앉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시면 꼭 앉아보고 선택을 하세요. 제가 편하다고 여러분이 편한 건 아니고 여러분이 편하다고 제가 편한 게 아니거든요. 의자는 꼭 앉아봐야 됩니다. 근데 저희들은 좀 이렇게 감싸주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좀 이거가 지금 착좌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예.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되게 뒤로 넘어가가지고 조금 이렇게 할 때는 또 힘들 수도 있어. 근데 또 이렇게 앉아도 붉게 앞으로 쏠리거나 이런 게 없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라미님이 뭐 마음에 들어 하시면은 저희는 이 의자로 계속 세팅을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 예. 1박 2일로 제일 많이 캠핑을 다니잖아요. 하루에 의자 펴고 그 다음날 하루 접고 뭐 이런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유용하게 쓸 것 같아요. 이 트루버의 듀라블 체어가 200kg까지 중량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이 약 200kg 정도 돼요. 오늘 시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미님 여기 앉으세요. 자, 앉았고요. 지금 벌써 제가 50kg, 라미님이 한 80kg 정도 되고 130kg 정도 됐고요. 오, 기다려. 한 170kg 정도 됐고요. 이현이 기다려. 네. 그리고 이현이까지 됐어? 네. 됐어? 자, 이제 다리 다 들어. 아빠만 앉을게. 아빠만 할게. 다리 다 들어. 됐습니다. 이야, 200kg 버티네. 야, 200kg 버티네. 200kg 충분히 버티네. 오, 충분히 버티네요. 아, 내 무릎이 못 버티겠는데. 이게 이렇게 좋은 게 뭐냐면, 그러면 이렇게 올라갔을 때도 좋은 거야. 아우, 그건 스킨이 찢어지지. 발 때문에. 그래? 아우, 아파. 지금까지 트루버에서 새로 나온 경량 체어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어저께 출시되는데 사실 어저께 바로 품절이 됐습니다. 네, 바로 1차 완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시고 싶어도 못 삽니다. 죄송합니다. 곧 풀릴 겁니다. 2차, 3차 계속 풀릴 거고요. 사하라 프로도 마찬가지고 지금 20차까지 이게 풀렸어요. 사하라 프로도 물량이 점점 풀리기 시작하는데 요것도 이제 점점 물량이 풀리고 컬러도 풀리고 이런 식으로 좀 될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체험해 보실 기회 있으면 꼭 체험해 보시고 쉽게 피칭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니까 한번 기대해 주시고 체험해 보세요. 그러면 짱캠핑 리뷰 영상 여기까지 마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안 끝나. 짱캠핑 리뷰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곧 돌아오겠습니다. 짜잔.